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면 늘 김건태 선배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. 늘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말씀은 선배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2012년을 점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. 선배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그때의 패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자책하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2017년을 점령하겠다는 다짐을 선배님 이전에 다시 마칩니다. 항쟁 때 그 신행령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던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반드시 촛불혁명 우리가 완성하고 말겠다 그런 다짐을 또 선배님께 바칩니다.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라고 하셨던 선배님 말씀 제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. 희망은 믿는 사람에게 먼저 희망은 먼저 일어서는 사람들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함께 일어섭시다. 이 나라, 이 땅의 운명의 주인공이 되십시오. 여러분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.